언니, 지금 언니는 살고 싶으세요? 네, 그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. 그냥 주변에 막 귀찮은 것들만 다 없애고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. 단순하게 살고 싶다. 근데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러는데? 이런 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제가 점상을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게이 사람이 언니 게 아니었어요. 언니 거 아닌 거 욕심 부렸고, 언니 거 아닌 거 탐났다, 탐나서 지금 이러는데, 그걸 또 뺏어갈 사람이 있으니 더 열이 받는 거예요. 내 거라는 내 건데. 그죠?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언니 사람이 아니었었는데? 그렇긴 한데, 그냥 저는, 어찌됐든 그냥, 원하는 대로 제 자리 찾았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어떻게 원하는 자리야?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리 찾은 건데, 자꾸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. 그거는 언니가 죄졌으니까. 언니 남의 것을 뺏었다면, 예를 들어,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났을 때 헤어져서 만나는 거? 괜찮아요. 그럼 누가 뭐라 그래? 단, 우리나라에는 안 되는 게 있잖아. 사람으로서 해야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잖아요. 언니는 그걸 했거든요. 어떻게 언니 미안해요. 직서로 얘기할게요. 지금 사는 사람 형부였잖아. 그래 놓고서 언니가 뺏어놓고 바람나니까 더 난리치고 그 바람도 일반적인 딴 여자가 또 아니잖아. 언니 주변 사람. 근데 나는 더 웃긴 게 어떻게 이 결혼을 승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어찌됐든 저는 현재만 보고 아좀더 이상 다른 일이 개입되는 게 싫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고 싶거든요. 정리라는 게 어떻게 정리요? 이혼해서 그냥 각자 가는 거?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제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싶고, 근데 자꾸 그 부수적인 것들이 끼니까, 막 그런 걸다 쳐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바람났는데 아는 사람하고 바람났잖아요. 언니도 아는 사람이죠? 누구예요? 친척이. 근데 미안한데 이 남자는 도둑 맞네? 네. 그래서 언니가 선택을 했네요. 아니, 뭐. 언니는 사랑보다 돈이잖아. 딱, 그것만은 아닌데. 그러면 이 사람, 이 여자를 쳐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우선은 1순위. 그리고 남편이 나만 아, 사랑하고, 그쵸. 나만 바라보고. 네. 그래, 예를 들어, 이 사람, 이 여자를 쳐냈어. 또 다른 사촌을 볼 때는? 그러니까 다 잘라내고 싶어요. 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도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싶어요. 언니, 그럼 몇번 구슬려야 되겠다. 이 남자는 이상하게 멀리서 바람을 안 펴요. 꼭내 주변, 나 아는 사람.
그게 스릴 있나봐 이 사람은. 그리고 처음에 언니네가 잘못됐어요. 큰언니하고 동거해서 살았는데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거든? 근데 신분만 싹 바뀌어? 그걸 또 허락을 해? 그럼 언니의 가슴 아픈 건? 그리고 만나서 고기 먹고 밥 먹고 언니가 이 사람을 대할 땐 무슨 마음이 들까요? 언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. 무조건 언니 행복하게 산다? 웃으니까 행복할 거야. 그리고 내가 가끔 가방 사주고 옷 사주면 되잖아. 왜 언니만 생각해? 언니 지금 벌 받는 거야 똑같이요. 그러니까 구타면 뛰어내요. 왜? 어땠건 저땠건 언니가 본 부인이고 서류상에 이 사람 애를 낳고 내 부인이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사촌이고 이거 사촌이 지랄이고 한마디로 첩이니까 뛰어낼 수 있어요. 근데 또 뛰어내면 이 사람 또 피와 바람이에요. 그럼 지금 이것도 끝이 아니라 네. 계속 네. 그럴 수 있다는 네. 말씀이세요? 근데 언니 이거 처음 아니잖아 언니. 사촌이랑 바람핀 거 처음 아니잖아. 언니가 화가 나는 게 그거잖아요. 주변 사람 건드리는 거. 이 사람,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변태야. 그 스릴을 즐기나 보지?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도 모르겠다, 언니도 어떻게 해야 될지. 왜?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해로. 뭐 그거야. 언니가 용서를 했다 그러면 죄가 뭐라고 나를 쓸 수는 없으니까. 그렇다고 여기서 언니가 큰 소리 쳐도 언니 대답할 게 없다? 너도 그랬잖아. 그럼 할 말 없잖아요.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였던데. 아니 그냥 살아 이러고. 아 안 돼요. 그럼 냉장고 해.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생길 때만 해. 그게 언니 업보예요. 언니가 받은 별이. 언니의 욕심에 언니 화를 입은 거야. 언니 사주에 이 남자 안 만났어도 더 좋고 사랑받을 남자 만났거든요. 근데 형부 이 사람이 돈 잘 벌고 또 그 나이에는 멋있게 보였겠지. 용돈 주고 사주고 언니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. 언니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빚어요. 정말로 언니한테 빌어요. 언니 지금 당해 보니까 언니 어때? 피 죽이고 싶잖아. 짜증나 죽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언니는 짜증나는 게 돈 나가는 게 또 짜증나잖아. 귀찮아 죽겠어. 답은 두 가지예요. 참고 살던지 내가 일으킨 죄 내가 받겠다고 참고 살고 아니면 생길 때마다 구태서 떼어내세요. 이 남자 바람은 계속됩니다. 그러면 그런겠지. 바람 못 피게끔 막아주세요 하실 수도 있겠죠. 네. 그런 거.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이 사람한테는. 그래도 3년에 한 번, 5년에 한 번 하셔야 될걸요? 근데 굿이라는 게 1,200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. 근데 언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. 아니면 이혼하든지 위자료 받고.
근데 이 사람은 위자료 줄 생각 없어요, 언니한테. 지금 언니 이 사람한테 용돈 받고 살죠? 네. 언니가 제대로 쓰는 게 아니야. 용돈 받고 산다 그러거든. 네. 지금 뭐 얘기해 보세요. 지금 저 신청. 이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단계에선 구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언니가 정실 부인은 맞거든. 언니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사무관대를 올린 것도 아니었다 그래요. 근데 언니하고 그 사람한테 아기가 있었네요. 그거 태아령 떼어내시고 그리고 이 여자는 우선은 남의 것을 뺏을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첩이 구슬해달라 때는 못 해주지만 이런 케이스는 해줘요. 구슬. 네, 선뜻 나서고 싶은 구슬은 아니야. 그리고 한 번으로는 안 끝나요. 이 사람이요. 몇 번은 눌러놔야 이 사람 바람기 없어질 것이지 바람을 펴도 그냥 술집 여자하고 비던지. 내 주변 사람이 아니야. 그럼 언니 귀에는 안 들어올 거 아니야. 알겠죠? 그것뿐이 답이 없습니다. 그 정도예요? 언니가 결정하시고 생각 잘 하세요. 그리고 정말로 언니한테 미안하다고, 정말로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세요. 알았죠? 네. 또 궁금하신 건? 없어요? 네, 복잡하네요. 잘 생각해요, 언니가.